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자립과 행복한 삶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공상길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유일의 복지방송인 복지TV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더욱더 반갑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우울함이 증가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가 더욱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이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이 네. 어떤 곳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은 2007년도에 개관한 장애인복지관인데요. 서울 시내에 50개의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장애인시설 중에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네. 이용시설은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것을 이용시설이라고 하고 생활시설은 집에서 생활하듯이 뭐 먹고 자고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는 장애인 쪽으로서는 장애인 재활원이라든가 노인 쪽의 요양원이라든가 네. 아동시설, 예전엔 고아원이라고 했는데 보육시설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하는 곳이 생활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시설 중에 대표적 시설로서 상담, 교육, 재활치료, 직업재활 등등의 프로그램을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지역사회 복지 거점 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네네.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또 이 앞서서 이 시청자분들께 말씀하실 네. 때 얘기해 주셨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 복지관이라든지 네. 직업, 재활, 시설 등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이 네. 좀 길어졌었는데요. 이 휴관 기간 동안 네. 관장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코로나가 발병되면서 2월이죠. 그러니까 네. 2월부터 지금 8월까지 약 6개월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모든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그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어려움이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장애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보살피고 있는 가족들의 부양에 대한 짐이 굉장히 무거운 건데요. 예. 우리가 보통 리스파이트라 그래서 이제 짐을 덜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안 가족들이 좀 본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 그 당사자들을 부양하는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장애인 복지관이 그 휴관을 함으로써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까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심각하죠. 네.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그 방역도 실시했지만 특히 그 상담이라든가 가정에 방문하는 서비스 보통 우리가 재가복지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 밑반찬 배달이나 도시락 배달 서비스는 시행을 해야 되는 서비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도 직접 방문해서 이전에 자원봉사자들이 하던 일들을 직접 직원들이 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중증장애에 대한 부분들은 또 복지관에서 또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의 부담은 더욱더 늘어나고 더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그러한 부분에서 모든 국민이 겪는 어려움이지만 장애인 당사자 특히 그 보호자들의 어려움이 심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을 개원해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정말 이 전례 없는 이 코로나19라는 네. 사태로 전 세계가 좀 혼란에 네. 휩싸인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는 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개에 네. 따라서 네. 이 영등포 장애인복지관도 단계별로 네. 네. 개관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최중증 장애인이나 네. 또 상담이라든가 바우처 사업을 위한 치료 사업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일단 그 다면 서비스는 뭐 지금 단계별로 좀 어려움이 있고 예.
이제 1단계를 1단계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이제 그 5인 미만의 어떤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단계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단계가 점점 이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2단계, 3단계까지 준비를 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재난대책본부하고 서울시 자치구와 협의 조정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3단계로 나뉘어서 이제 지금은 네네. 1단계로만 지금은 1단계가 개방되고 프로그램이 있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 그러면은 1단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네, 있나요? 뭐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그 최중증 장애인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 당장 그 시급하니까요.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고, 또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 부분도 상당히 보호자들이 입장에서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 내에서 또 어려운 가정에 대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재가복지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한 장소에 이렇게 밀집된 네. 시설에서 모일 때는 5인 미만으로 네, 가능하면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교훈 중에 특히 네. 그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이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네. 지향을 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 그 100명 이상이 모이는 뭐 노래교실이라든가 뭐 예. 댄스 스포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이후 이후가 안정이 되더라도 이 바로 시행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집단이 함께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체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 호흡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좀 프로그램을 좀 방향을 바꾸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예.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1대 다로 네. 이루어지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지금은 좀 소수로 네, 이루어져야 네, 하다 보니까 좀 일손이 많이 부족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은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도 뭐 소수의 그 인원으로 하는 그 집중된 프로그램 네.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 네. 서울시 전체 장애인 복지관들의 변화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함께 그러면은 이 서울시 내에 있는 복지관 네, 50개 장애인 복지관들이 협의하고 하고, 예. 네, 협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는 그 장애인 복지관이 이제 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이용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찻동 사업과 함께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그런 장애인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의 어떤 방향 전환, 그런 부분들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또 다른 이렇게 또 장점으로 네, 볼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큰 변화가 예. 복지계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네, 수 네, 있게 그렇습니다. 된 네. 네, 그런 상황인데요. 또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5곳에 시각지원판과 네. 또 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그림 글자판도 배포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특히 그 AAC와 협업을 해서 수행을 한 사업인데요. 네.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뭐 이렇게 글자로 써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그림으로 좀 알기 쉽게 만드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어르신들이라든가 이 그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한글에 서툴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한 부분들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누구나 보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별 진료소에 그런 그림으로 된 표지판 사이모를 개발하고 네. 그 개발된 사이모를 저희가 저작권 그런 거 없이 그냥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네. 무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부분을 실시했고요. 최근에 그 문을 연 영등포구 평생교육센터의 모든 사인몰은
그러한 부분으로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코로나19라는 단어 자체도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분들은 이게 기존에 뭐 수어라든지 이런 게 있던 또 단어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뭐 시각지원판이나 또 그림 글자판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다각도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네.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일단은 뭐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또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분들도 좋아하시던가요? 뭐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그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은 글자나 이런 것도 보기가 힘드신데 그렇습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훨씬 눈에 쉽게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의 싹이 되는 마음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하나가 이제 그 희망 새싹이라고 해서 화분, 꽃화분을 두 개를 장애인 가정에 저희가 직원들이 다 가서 나눠주고요. 그 나눠준 화분을 두 개를 장애인분들이 잘 키워서 하나는 집에 두고 하나분은 이제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개원을 하면 그 화분을 다 갖고 가져오셔서 복지관 정원에다가 함께 심는 퍼포먼스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하나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마음의 싹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장애인 가족들이 이제 그 식사 서비스 제대로 못 받으신 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 식사 서비스를 특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배달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끼라도 좀 건강식으로서 드실 수 있도록 배달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명의 싹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대한 그 혈액협회 그쪽하고 같이 했던 건데요. 네. 복지관의 전체 직원들하고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상가에 있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헌혈운동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러한 분들을 이제 한번 그 생명의 싹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전 직원이 동참을 하고 약 한 120명 정도가 참여하는 그래서 헌혈차가 직접 복지관에 와서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함께 헌혈해서 어려운 그 환우들을 위해서 헌혈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세 개의 희망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새싹이라고 하면 새로운 시작도 의미를 하지만 또 희망적인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인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코로나 블루에 의해서 굉장히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마음을 좀 더 벗어나고 희망의 싹을 틔운다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젝트 같은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고요. 네. 그런 코로나가 빨리 극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또 이제 여러 지원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뭐 영롱 사업이라고 영롱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영등포 롱라이프인데요. 영롱이네요. 영등포에서 오래 함께 살자라는 영등포의 영과 롱 길게 함께 살자라는 영롱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그 영등포형 커뮤니티 케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가 그 내걸고 있는 가치가 이제 탁트인 영등포인데요. 이게 탁트였다는 것이 뭐 건물이라든가 이제 하드웨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소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함께 한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탁트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소통에 대한 부분 중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사인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인몰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경사로 이렇게 그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보도블록이나 이런 턱이 있어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에서의 그런 어떤 턱을 없애는 그런 부분들, 경사로 만들기 운동,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어떤 인권운동 등등을 오. 포함하는 그런 영농 프로젝트,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와 함께해서 네. 영등포의 사각지대거나 소외계층, 그리고 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자활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경제팀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영등포형 통합 그 복지 네트워크인데요. 영등포가 인구가 39만, 4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고 네. 노인복지관이 하나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개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의 욕구에 비해서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개의 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서 영등포 재가노인복지센터 또 여의도 50플러스 센터가 힘을 모아서 6개 센터가 18개 동을 함께 네. 관리하는 복지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이 꼭 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영등포에 있는 모든 그 노인들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이제 함께 수행해 나가는 영등포의 18개 동에 있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6개의 복지시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나가는 영등포형 재가노인 통합 그 서비스를 네. 함께 수행하고 있다. 아. 이것은 영등포가 모델이 되고 있고요. 예. 이것이 되어서 전국적인 모델로 채택이 되어서 전국에서도 오. 모범적인 사례로 영등포의 복지 모델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영등포구 주민으로서 네.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싶네요. 어찌 보면 영등포의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그 네. 부족한 인프라를 힘을 모아서 함께 해결해 나간다 이런 그러니까요. 의미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유기적인 연대를 결정을 네네. 해서 네. 그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모두 네, 다 발휘하고 맞습니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이 갖고 있는 효율성도 높이는 것이지만 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부분에서 장애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 복지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네. 궁극적인 부분은 결국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역 주민 모두가 우리의 그 복지 대상자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큰 목표 아래 이렇게 하나의 큰 네. 공동체로서 네, 맞습니다. 네, 움직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장애인 당사자와 그리고 또 장애인 당사자를 돌보는 그런 가족분들을 위한 또 지원 사업도 하고 네.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힘든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도 힘들지만 네. 장애인들을 보살피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쉽지 않죠. 특히 그 뭐 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경우에 특수학교나 아니면 그 통합 교육을 하는 부분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네. 부모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무방비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과정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을 복지관 내에서 교육하고 함께 상담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또 하고 계신데 네. 이런 당사자분들에 대한 이런 사례 관리라든지 네. 당사자분들에 대한 관리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사례 관리 프로그램인데요. 예. 사례 관리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의 경우에 이제 그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이고 또 그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롱텀, 오랜 기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각도로 접근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복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사회복지사 또 아니면 뭐 치료사 여러 다양한 계층이 함께 팀으로 팀 어프로치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복지관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그리고 다른 어떤 전문 영역인 뭐 알코올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알코올 문제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 네. 그다음에 학교 밖 아이들 같은 경우의 경우라면 교육복지센터 등등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그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당사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복지관에서 정말 다양한 많은 여러 지원 사업들을 네. 또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 건강상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을 네. 위해서 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 제가 네. 복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은 정확히 네. 어떤 것인가요? 보통의 경우에 제가 복지라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일본에서는 재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집택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쓰는 재택은 하우스 개념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재가 개념은 패밀리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서비스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네. 재가복지라고 하는 것은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일정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도움을 받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에는 뭐 말벗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식사 서비스, 그 다음에 목욕 서비스, 그 다음에 빨래 서비스 등등 다양한 가족들이 해주는 서비스들을 서비스라네요.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 복지를 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네. 또 시설병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유도 침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가 제공함으로써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서비스를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재가복지 서비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서비스를 받는 이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사자분들의 가족분들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직접 찾아와 주시니까 훨씬 편리하게 그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그 지역사회 보호 커뮤니티 케어의 지향점이고요. 네. 또 시설병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개인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의 강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국가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설을 하나 짓는데 건립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관리비가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서비스지만 그렇습니다. 네. 제공하는 복지관 입장에서는 조금 또 힘드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복지관 입장에서 앞으로 지향이 될 방향이고요.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그 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제로로 만들고 네. 지역사회가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고요. 모든 국민들이 이제 복지의 대상자이면서 또한 복지의 제공자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잠깐 그 부모님들을 네. 위한 그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이 장애 자녀가 취약하기 전 그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네. 또 워크샵도 네. 열고 네.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보호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당사자들에 대한 서비스도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네. 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전화 서비스를 해본 결과 네. 이게 참 어찌 보면 참 어려운 일인데요. 가정에서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면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오랫동안 네. 함께 생활하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고 가족들끼리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보살펴야 되는 가족의 입장은 더욱더 어려움이 많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호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호자들이 케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이제 치료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가정 내에서 뭐 물리치료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칭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도 함께 가리키면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아울리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네. 복지관에서 이렇게 그 서비스를 주는 형태에서 이제는 복지관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가 지역사회로 찾아 나가는 그런 서비스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복지관 내에서가 아닌 지역사회로 뻗어나가는 네. 그런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네. 영등포구청과 함께 탁트인 영등포 소통 지역사회 만들기 네. 사업을 네. 앞서서 또 간략하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네. 서울시 공동모금회의 3년 사업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 3년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은 이제 장애인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서비스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 커뮤니티 케어를 얘기하지만 과연 우리 지역사회가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지점이고요. 그런 면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네.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든 그 영등포 구민들이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로 하기 위해서 6개 인권단체와 함께 힘을 모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특히 그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나나 인권 페스티벌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건 뭐냐 하면 장애인 인권 영화제 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하나의 축제 형태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교육하는 형태로 장애인 인권 개선을 하자가 아니라 하나의 그 축제로서 모든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축제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물레공원이라든가 당산공원에서 모든 주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시행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인권 영화를 상영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장애인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나 다르거나 같거나의 약자인데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다르거나 같거나를 줄여서 나나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했고요. 네. 나나의 인권이라는 부분을 달아서 나나 인권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로서 축제의 장을 갖는 영등포만의 특징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말씀하신 나나 페스티벌이 코로나19 이전부터 해오신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요 올해는 그럼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진행되나요? 원래 그 우리가 그 4월이나 5월쯤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11월 중으로 지금 연기가 되었고요. 11월 중순쯤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네. 작년만큼 그렇게 크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그리고 또 집중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안전을 고려하고 예.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실시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1월에 네, 예정을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아동 계절 학교와 네, 같은 네.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것이 이제 그 장애 아동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이 이동성과 이런 어떤 야외 프로그램에 대한 한계 제한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나들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멀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 또 방학 중에 어떤 그 워크샵 캠프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것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규모로 이제 그 방학 프로그램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5인에서 10인 정도로 소규모로 해서 네. 시행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좀 이렇게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공간이나 문화를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제 소규모로 네, 소규모로 아무래도 되시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계절학교 내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계절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뭐 네. SST라 해서 소셜 스킬 트레이닝, 그 사회 적응 훈련도 시행하고요. 또 그들과 함께 서로 간에 그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함으로써 예. 좀 흥미도 낼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화예술 쪽에도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특히 그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뭐 서예라든가 뭐 캘리그래픽 등등에 대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서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아마추어 수준을 뛰어넘어갔고 서예전에 나가면 뭐 90% 이상이 수상을 하시고요. 굉장히 뭐 이제는 뭐 단순한 취미 생활을 뛰어넘어서 예술가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서예 그 전문가들과 함께 서예 대전에 참여해서 직접 본인이 수상을 하게 되면 성취 동기가 생기기 때문에 더욱 더 분발할 수 있거든요. 그 취미와 어떤 그 예술을 함께 접목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서예 프로그램이 좀 중점적인 서예는 이제 뭐 수준에 올랐고요. 그 외에는 다양한 어떤 캐리 것들이나?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캐리 그래픽 뭐 등등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좀 취미 생활로 참여를 하셨다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직업 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볼 때 뭐 그 중에 다양한 부분 중에 또 영화 제작도 있거든요. 영화도 직접 만들고 정말요? 또 사진도 직접 찍어서 사진 전시회도 하고 뭐 등등.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역량만 충분히 키울 수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장애인 예술가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키우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그 작품이 좀 기대되는데요. 네, 서예뿐만 아니라 뭐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전문가 수준에 근접한 부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아마추어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영화 제작 같은 것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그 만들어진 영화제를 또 나나 페스티벌 이런 때 같이 상영해서 함께 관람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겠네요. 그런 페스티벌에서 자기가 만든 본인들이 작품을 만든 보면. 작품을 함께 본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그 성취 동기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딱히 다르지는 않지만 그 장애인분들 중에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왜 이런 예술 쪽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특히 그 발달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한쪽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술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훨씬 더 집중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는 부분들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이 낮 활동 지원 사업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서울시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이 50개소가 있는데요. 제1기 챌린지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합니다. 챌린지, 도전인데요. 챌린지 2 프로그램을 시행했던 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10개 복지관이 시행했고 영등포 장애인 복지관도 시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발달 장애 아동 중에서 특히 그 성인 발달 장애 중에 이 도전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좀 난폭하거나 좀 심하게 통제되기 어려운 그런 활동들이나 행동을 취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데이케어 센터, 주간보호센터에서의 생활이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만 따로 모아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챌린지 2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전 행동을 갖고 있는 최중증 장애, 성인 장애 그 분들을 보살피는 프로그램이고요. 서울시가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올해 이제 8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개의 복지관에서 이게 함께 힘을 모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4명에서 5명 정도의 도전적 성향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보살피는 낮활동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함께하고 있는 복지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끝에 이 챌린지가 붙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챌린지가 이제 그 도전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렇게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상당히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 서예교실이라든지 그 캘리그라피 네. 프로그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합쳐서 문예교육사업이라고 네. 불리는 건가요? 문예교육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문예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안고 있는데 예. 취미 여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분들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다양한 개인의 욕구와 또 취미에 맞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조사하는 건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참여하라가 아니라 그분들의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욕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그래서 욕구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복지관 측에서 제안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네네. 그런 그 욕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네, 원하는지 그 조사를 통해서 예,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에 이용자들에 대한 그 욕구 조사를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니드 어세스먼트라는데 욕구 사정을 해서 네.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욕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반응이 높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 가지 그 부분이 많은데요. 예, 예. 뭐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네, 저도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일반 프로그램에서 수행해 보지 못한 경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강사비를 드리고 예.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하는데 예. 처음에는 생소하게 생각하시다가 예.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굉장히 욕구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요. 네. 관장님께서는 사회복지사로 또 오랜 이 활동을 네. 해오셨는데 네. 그런 오랜 활동을 하시는 중에 또 기뻤던 적도 있으실 거고 또 힘드셨던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네. 공유해 주시죠. 제가 34년째 한 분야만 계속 일을 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처음에 그 사회복지사로 처음 취업이 되어서 네. 그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소위 슬럼 지역이라고 하는 달동네 지역에서 복지관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네. 새롭게 지어진 복지관에서 의욕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 발령지가 그곳이었어요. 네, 그쪽이었는데 그쪽에 산동네 아이들이 산 꼭대기에서 돌멩이를 복지관으로 던져요. 그래서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네. 아니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 복지관을 지었는데 왜 복지관에 돌을 던지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돌을 던지는 아이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왜 돌을 던졌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허술한데 복지관이 너무 깨끗하고 잘 지어져서 너무 화가 나서 돌을 던졌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뜻밖의 답변이네요. 제가 굉장히 그 좀 당황했어요. 예. 우리가 복지를 한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대상자를 돕겠다라는 어떤 약간의 그 건방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반성해 볼 수 있었고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라는 것들은 그런 어떤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부분, 깨끗한 부분보다는 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녹아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그 초등학교 아이들, 방과후 아이들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이라 해서 방과후 공부방 프로그램을 그때 시작했던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거의 그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뭐 본드 부는 아이들이라 그래갖고 막 본드 부는 그런 애들이 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모아서 디딤돌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중학교 아이들을 위한 디딤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복지관에서 예. 학교 끝나고 나면
복지관에 와서 프로그램하고 숙제하고 걔들 얘기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좀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그 보람을 느꼈고 결국 사회복지라는 분야는 그 체인지다. 그러니까 sick person, 아픈 사람을 변화시켜서 아프지 않도록 해주고 sick society, 아픈 사회를 변화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복지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 사회사업은 변화다.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 직업에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직업이다. 앞으로 혹시라도 사회사업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니까 꼭 권하고 싶은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두 딸이 있는데 두 딸 다 모두 다 사회복지사고 정말요? 저희 사위도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사회복지사죠. 멋지십니다. 네. 사회를 이제 이롭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직업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장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좀 이 관장님의 진심이 좀 느껴져서 네. 제가 덩달아 행복해지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문해 교육 사업을 얘기하던 중에 뭐 서예 교실이라든지 캘리그라피 네,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도 또 복지관 국악 교실 사업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국악 교실은 뭐 말 그대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국악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국악을 공부하고 함께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공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행사 있을 때 함께 참여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무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행사 때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관장님의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이게 좀 거창할지 모르는데요. 저도 이제 뭐 정년을 이제 한 6년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후배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직업을 행복한 직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선배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희은 님이 그 부른 노래 중에 그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작은 연못에 붕어 두 마리가 살았는데 힘이 센 붕어와 작은 붕어가 살았죠. 근데 힘이 센 붕어가 볼 때 작은 붕어는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이 붕어를 물어 죽였더니 그 붕어가 썩어서 결국 연못도 썩어서 큰 붕어도 힘이 센 붕어도 살 수 없었다. 뭐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우리가 1950년대, 60년대 어려운 사회에서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었지만 과연 행복할까라는 부분의 퀘스천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뭐 잘 살긴 했는데 행복한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사회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아닐까. 그래서 복지TV가 지향하듯이 복지운동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특정한 사회복지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복지에 동참을 하고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어떤 운동을 이제 복지TV와 또 우리 복지계와 또 일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래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한 부분에 저는 은퇴를 하더라도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노력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요즘에 이 너도나도 이 주식시장에 뛰어든다고 해서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지금 이제 말씀해주셨다시피 이런 복지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동학복지운동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부동산 투기나 뭐 동학개미증권 이것이 어찌 보면 그 우리의 목표가 경제적인 목표에 타겟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경쟁 이데올로기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광고에도 보면 우리 아이를 최고로 키우겠어요. 분유선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경쟁 심리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 남을 이기는 법, 성적에서 1등하는 법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사회가 과연 행복할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상생하고 또 공존하는 그 사회 속에서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네. 이것이 행복한 사회로 가는 부분이다.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국민들이 네. 복지 개미가 되어서 네. 복지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에 이제 복지 TV가 함께하고 네. 예.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복지권 운동, 복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복지 TV도 함께 항상 같이 네, 복지 TV 항상 저희들도 예, 든든한 힘이 되어지고. 복지와 관련된 유일한 우리나라 유일의 방송이기 때문에 네. 사회복지를 하는 모든 분들이 복지TV에 대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응원하고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복지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우리 옆에 함께 있습니다. 복지를 한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 바로 옆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또한 장애인, 그리고 또 독거 어르신 등등 많은 분들이 소외된 계층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한 20년 전인가 지전파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참 특이한 사건이었는데요. 범죄학에서 볼 때 원인과 동기가 있는데 이 지전파 사건을 일으켰던 그들은 원인과 동기가 없이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가는 젊은 여학생을 그 밧줄에 꽁꽁 묶어서 불태워 죽인 아주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사가 조사한 과정에서 가족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는 교도소에 가 있고 어머니가 파출부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마 같은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가서 숙제도 하고 놀고 그랬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갔다가 굉장히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소파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소파 그 비싼 소파 지저분하게 한다고 굉장히 야단을 맞고 자기 아들에게 너는 그런 친구를 사귀냐, 좀 더 좋은 친구를 사귀라, 뭐 이런 모멸감을 느꼈고 그 아이가 느꼈던 모멸감이 결국은 사회적인 불만을 낳게 되고 학교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만든 것이 지전파였고 지전파의 행동 강령이 부자는 우리들의 적이다, 모두 다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회학에서 이제 부메랑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던진 부메랑이 결국 우리의 가족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는 사회는 결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장 어려운 이웃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가장 아름다운 사회고 그런 아름다운 사회를 복지TV와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 갔을 때 우리 사회는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모두 힘을 합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봉상길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